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의 집단, 또 정치 집단, 이데올로기 집단, 교회는 세상의 어떤 클럽과는 다릅니다. 모든 단체들이 다 좋은 뜻으로 있죠. 뭐 YMCA, YWCA 다 좋은 뜻으로 있지만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 시대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워주셨을 때 네 가지 기초적인 그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이것은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다. 혈육이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말을 하게 한 거다. 가끔 그래요.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입술을 빌려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백 공동체라고 말하죠. 이 서로 고백하는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러내어 만들어진 공동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이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기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모인 것이죠. 그 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야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가면 예수 냄새 나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 제일 잘 지은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굉장히 허술하는 것 같아도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문을 열어놔도 도적놈이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참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YM에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그 YM 안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물건이 없어지고 누가 와서 다 방문 열어놓으니까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리더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학생들 다 모아놓고 어저께 우리 캠퍼스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영적 방언다리가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이곳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대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영적 재무장을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구나. 교회라는 공동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교회도 가끔은 금전사고가 나요. 또 교회도 가끔 싸우기도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교회의 울타리가, 영적 울타리가 느슨해진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대개 교회 안에 범죄가 있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있거나 그래요. 우리는 모르죠. 누군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회는 영적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 공동체입니다. 문을 열면 열리고 문을 닫으면 닫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몸집은 커도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데가 순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는 너무 커요. 몇만 명 감이 안 와요. 또 나 개인 한 사람하고 이 큰 교회 공동체하고 거리가 있죠. 담임 목사인 나는 이런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교인 하나하나가 이 큰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 하나됨, 손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가족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병원에 데려가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가족인데, 예. 이것이 사실 교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에 의하면 교회의 기본 단위는 두세 명이에요. 두세 명만 있으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맥시멈이 12명이에요. 예수님은 12명 이상 안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5천명, 때로는 10,000명 이런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 정도였죠. 사도행전은 120명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할 때가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순의 기본적인 숫자가 한 12명 정도.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순 모임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순은 끼리끼리 모임은 진정한 순이 아니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 서로 다른 사람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죠.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탈북자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나그네들을 우리가 돌봐야 돼요. 같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은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생길 때는 그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공동체였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해서 복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 맡겨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너무 독점해버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이걸 전부 오픈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그랬을 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보기 어려워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모세가 죽을 나이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 죽을 때는 죽어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으려고 하면 비참해집니다. 아름답게 죽고 깨끗하게 죽고 멋있게 죽고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요. 남길 게 뭔가? 유산. 그게 신앙이에요. 죽을 때 통장을 주겠어요. 반지를 주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주겠어요. 집을 주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은 첫째 아들은 이거는 내 거, 둘째 아들은 이거는 내 회사는 내 거, 다 이렇게 나눠주면요. 맨날 싸워요. 더 줬다, 덜 줬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물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인간이 남을 수 있는 것, 남겨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싸우지 않아요. 모세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물러서야 된다는 것.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 코앞에 왔는데, 가나안 땅의 눈앞에 왔는데, 그동안 자기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발자국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다음은 바톤을 던져줄 테니까 내가 뛰어라. 그리고 뒤에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멘토링을 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역사의 전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계속된다. 그 말씀은 전승된다. 아버지 때, 아들 때, 손자 때.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 삼는 것이 제네레이션 갭. 뭐 요즘은 1년 차도 갭이 있대요. 1년만 차이가 있어도 문화 차이가 있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그 나이의 차이, 문화적 갭, 컬처럴 갭, 제네레이션 갭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성경 있고 아버지도 성경 있고 자식도 성경 있고 후대들도 성경을 읽기 때문에 원칙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하나예요. 가치관이 하나예요.
이론이 없어요. 그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야 돼요. 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니까. 남자들은 돌아다니느라고 성경 못 가르치나 봐요. 바빠서. 모세도 그랬고요. 다 엄마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요, 요즘은 아빠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러는데, 난 어머니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어머니가 신앙의 전승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 모세가 이제 떠날 때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뭐 해냈고? 써내려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다. 간단하죠? 율법을 썼고 그거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너스로 얻어먹을 거, 성경 써라. 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좀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어요. 아, 성경 쓰기 운동.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중앙대학에서 대학원장도 하셨죠. 그분은 다 은퇴하시고 주업이 성경 쓰는 거예요. 영어로 쓰고 일본어로 쓰고 중국어로 쓰고 독일어로 쓰고 한국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다 써요. 그게 일과예요. 성경 쓰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박수치고도 싶고 그래요. 모세가 성경을 썼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써내려갔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전수했다. 아버지가 쓴 책을 전수해요.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장례식 할 때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읽었던 책을 관에다 넣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읽었던 책을 관에다 넣었어요. 자기가 읽던 책, 그것도 좋죠. 쓴 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성경 써가는 것. 양지 선교센터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땅 주인이었죠. 그 권사님의 어머니, 할머님이 거기서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눈이 침침해요. 어느 날 만났더니 내가 성경을 쓰니까 눈이 좋아지네. 그래요. 눈이 밝아지네. 성경을 암송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성경을 써내려가면 눈이 좋아져요. 10절.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빛을 탕감해주는 해 곧 장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책을 써서, 율법을 써서 리더한테 주고 그리고 온 백성들한테 그것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온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기만 해도 온 백성은 울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다.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테이프가 너무나 많고 TV를 틀어도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그냥 뭐 설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요. 그냥 샘물처럼 말씀은 소중한 것인데 그런 생명수 같은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을 저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먹는 그 말씀, 그 한 모금, 한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게 지루한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1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방인이나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13절 시작,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듣고,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자녀 교육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자녀 교육은 없어요. 잔소리라는 게 뭐냐면 두 번 말하는 게 잔소리거든요. 한 번 말하면 설교고 두 번 말하면 잔소리예요. 자녀 교육에 잔소리하면 안 돼. 그래서 한 번 말하면 들어야 돼.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러지 마. 그러면 딱 들어야 돼. 이거 해. 그러면 딱 해야 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영적 권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결국 멘토링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 자, 팔로잉. 이것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이 1대1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큐티 1대1. 그런데 또 우리의 주특기, 그걸 그냥 보링하게 그렇게 재미없게 만들어 버리는 재주들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좋은 큐티를 그렇게 감동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버트 소나타 대만에서 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날 보고 그래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교회는 천만 큐티 하신대죠. 그래서 나보고 약간 비웃듯이 천만 큐티가 뭡니까? 1억 명 큐티를 해야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중국은 13억이니까 1억 명 큐티를 해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1억 명 큐티를 하십시오. 중국에서는 잡지가 못 나와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책을 엮어서 책같이 만들어요. 큐티를. 그 책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스페인이시는요.
멕시코는 이 생명의 삶이 한 달에 6만 건이 나가요. 엄청나게 나갑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목매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게 새나 청소년 큐티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번역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석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 한 권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3,500원인가 그렇죠? 커피값도 안 돼요. 커피는 홀랑 마시면서 이 책은 안 사. 여러분,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세요. 모세는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아니, 죽을 날이 가까운 건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100살 넘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일찍 죽는 게 좋아요. 백수하십시오. 그거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건강해서 100살 살면 괜찮은데 나이가 늙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아름답게 죽으세요. 죽음을 묵상하시고 환영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꽃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례식 문화는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신학교 동창이에요. 그 아버님이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찬송가 작곡 많이 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우는 사람은 용서를 안 해요. 왜 이 기쁜 날 우냐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자고. 난 또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그분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죠.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들이 회막 앞으로 나오라.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라. 회막으로 모여라. 그리고 미션을 받아라. 간단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화가 있을 거다. 이걸 꼭 하세요. 하나님, 순종하면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축복을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은 내가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 못해요. 왜? 선택은 내가 해야 되니까.
책임도 내게 있으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이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예언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버릴 때는 무서워요. 진짜 인정사정 없이 버려요. 뒤돌아보지 않고 버려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고? 숨기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요. 숨겨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리울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어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이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뭐할 것이다? 숨길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서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못 숨겨요. 땅끝에 가도 하늘끝에 가도 바다 밑에 가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나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의 태양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치시기를 축원합니다.